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의 자존심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사비제 리그 16강 C조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박준호 구성은 장난 아닙니다. 일렉트릭 서킷 경기 바로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박준호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박준호 경기가 끝나고 사과 주스 주니까 개인적으로 그 심판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대기창에서 변호 선수랑 심판분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박준호 선수. 네, 여기서 근데 사심을 갖고 게임을 하면은 집중이 안 되죠. 자꾸 옆을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진영의 빨간색 구성훈 선수입니다. 구성훈 선수. 자, 구성훈 선수. 아직 입에서 껌을 씹으면서 약간 긴장을 풀면서 예. 이제 손이 좀 풀렸거든요, 구성훈도.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많이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좀 말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핵폭탄 4드랍시 그리고 정면 지역을 해보시 마지막까지 예, 이제 손이 풀리고 집중을 해주는 모습. 이번 경기에서는 예,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한데 네. 구성훈 선수가 지금 안마당하게다가 1군이 빨리 나왔거든요. 8배럭이에요. 자, 8배럭입니다. 이거는 구성훈이 지금 예. 자, 한 건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8배럭입니다. 박준호. 아, 구성훈. 자, 박준호 선수 지금 개인 화면 보면은 굉장히 그 스포니플 올라가네요. 아직 오버풀로 출발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박준호 선수가. 이러면은 구성훈 선수가 네네. 시작부터 이거 박준호 선수가 만약 서치만 된다라면은 구성훈 선수가 지금 8배럭에서 완전히 막히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은 지금 배럭과 예. 서플로 입구를 막으면서 구성훈 선수 자 지금 어찌됐든 이런 전략 자체가 지금은 네. 네, 만약에 통하게 되면 세 번째 경기 구성훈이 좀 웃으면서 경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8배럭스로 통하기만 한다면 좋은데 네. 박준호 선수가 이걸 서치로 확인을 하면은 아 드론 정찰 좋죠. 박준호 그렇죠. 더군다나 이걸 확인이 되면은 링 바로 누르거든요. 안마당의 그렇죠. 줄이 올라가면서 보통 드론 때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보면은 바로 돌리는데 내려갑니다. 봤어요. 이거 봤어요. 팔베러 예, 저 확인 자, 아 입구까지 들리고요. 이거면은 구성훈 선수 자 예, 이러면 결국은 구성훈 선수가 아직은 박준호 선수의 빌드를 모르거든요. 예.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지 서치 갔다가 입구 두세 개 정도 끌고 가가지고 벙커링 시도하려고 딱 끌고 갔더니 상대 앞마당도 안 보여 이러면은 네, 멘탈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지금 SG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 저걸링 봅니다. 이거는 저걸링 봤고요. 구선수 그래도 입구를 지금 자 막으면서 해야겠죠. 그렇죠. 입구 막아야 됩니다. 말이 네. 빼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준호 선수도 정말 지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상대가 8배럭스인 거 봤고 본인이 오버풀임에도 불구하고 네. 언덕 지령에다가 멀티를 먼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박준호 선수도 이번 리그에서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저걸링도 내려오는데 지금 서플로 입구를 예, 완전히 막은 구성훈이 좋아요, 이거는. 야, 이거는 미스인데요. 자, 물론 마린들이 많기 때문에 막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피해 아닌 피해죠, 구성훈. 그렇죠. 더군다나 8배럭스가 강하게 출발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일꾼 잡히면은 더욱더 상황이 가난해지면서 더욱더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훈 선수. 아, 지금 뭔가 혼잣말로 예. 18 이러는 것 같은데 아,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뭔가 지금 혼잣말로 죽을 예. 걸렸어요. 이거는 구선수 실수했다라고 느낀 거죠. 네, 예, 본인도 분명히 입구 막았다고 느꼈는데 네. 예상 외에 그 배럭스 아래쪽으로 저걸 들어오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렇죠. 저걸 향기 또 돌리고 있고요, 계속.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게 사람만 있어도 돼요, 박준호 선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예. 아, 여자 관객이 한 명 우리 지금 왜요? 이분 알아요? 아니요. 자, 우선은 지금 어쨌든 저글링 돌리고 있고요. 예, 일단 이러면서 박준호 선수가 추가적으로 레어를 네. 가느냐 아니면 선발업으로 빠르게 공격을 가느냐인데 자, 일단 선레어 가네요 그냥. 그렇죠. 굉장히 이쁘다고 채팅창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자, 지금 어쨌든 박준호가 또 초반부터 좋은 그런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구성훈 선수의 SCB 정찰 그래도 끝까지 예, 이리저리 잘 도망다니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방금 전에 SCV가 BBK로 네. 경기를 빠져나가는 건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정말 좋았네요. 그렇죠. 이러면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고 네. 이번에 엠베가 좀 더 빨리 올라가긴 하지만 자 구선 선수 네. 저글링들이 내려갑니다 또. 예, 1세트 때는 빠르게 아카데미를 준비해주면서 네. 정말 압박을 주려 생각했는데 박준호 선수가 너무 잘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더 예, 과감하게 바로 선앤배로 올리고 빠르게 공일업을 준비해줍니다, 구성호 선수. 이제 여기서 몇 배럭까지 늘어나냐가 관건이겠죠. 박준호 선수 근데 보면 자꾸 여자 심판 약간 보는 것 같아요. 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예, 좀 눈을 조금 더 클로즈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예, 심판을 보는 것 아 아니네요 예 클로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SCV의 한기 계속 어우 네. 아직까지 살아 돌고 있죠 계속. 예 저희 아직까지 했는데 이제 잡히죠. 네 이제 잡히고요. 예 이러면서 이제 박준호 선수는 3회초를 해서 뮤탈을 갔냐 아니면 럴커를 갔냐 하는데 잘때 구성 선수 3배럭까지 늘립니다. 자 지금 그렇죠 3배럭까지 늘리고 있고 자 배럭 더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5배럭까지 늘리겠죠 지금. 예, 구성 선수가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는 참 오베럭스 빌드를 많이 쓰는 선수인데 네. 이 오베럭스가 테크를 거의 포기하는 수준에서 성큰을 몇 개를 막든 뮤탈이 수비하게 만드는 빌드거든요. 그렇죠. 예, 이 빌드는 뮤탈이 수비하지 않는 이상 성큰 몇 개를 막아도 뚫립니다. 자, 우선은 스파이어가 아닌 이 럴커의 준비에 아, 예. 분명히 구성 선수 박준 선수가 이렇게 그 사실 뮤탈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럴커를 많이 쓰는 경우를 많이 봤고 어제 박성준에서 말한 것처럼 예. 사실 이 맵에서는 뮤탈보다는 럴커를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네. 이런 그 말들을 했었거든요 어제 이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 저그가 예 더군다나 지금 박준호 선수의 빌드가 완전히 먹히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네. 구성 선수가 지금 선앤배 이후에 오베럭스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뮤탈 스나이핑 경우인데 선럴커 이거 박준호 시작 에,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는 박준호가 구성훈의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뮤탈의 견제 아 뮤탈에 대비한 이 빌드의 박준호는 예. 한수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베럭스가 거의 테크를 포기하는 수준인데 네. 상대가 선럭커다. 선럭커는 순수 바이오닉으로는 상대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탱크를 가기에는 오베럭스가 탱크가 너무 느리거든요. 아 이러면 또 12시 멀티까지 먹고 있고요 지금. 네 일단 삼가스 멀티까지 가져가주는 모습이죠. 자 마린들이 지금 예, 나갑니다. 메딕들까지 끌고 한번 나가는데요 구성은 박준호 선수의 럴커든 스탑이에요 이거 스탑이에요. 자 이거... 스탑 걸리는데 아 마린들 봤어요. 구성 이건 다행입니다. 스탑 걸렸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이거는. 네 박준호 선수도 좀만 더 뒤쪽에서 버려를 했으면은 이거 한번 스탑을 놓고 노릴 수 있었는데 제가 본진으로 들어간 점을 제가 되죠. 자 그렇죠 럴커 빼고 있고 마린들 네. 구성은 흔들어 줘야 됩니다 박준호 선수. 네 일단 구성호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게 12시를 만약 확인만 하면 지금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박준호 선수가 12시는 무방패 상태에서 정면전만 받고 있기 때문에 12시를 만약 구성호 선수 한 번만 확인한다면은 네, 오베럭스 스테카 리드할지라도 3가스 저지해주는 거 그거만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근데 개인 화면에서는 예. 그 12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아, 네, 확인이 안 됐죠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제 만약 확인했다면 좋았을 텐데 자, 들어. 자 럴커들이 버로 하는데 마린들 뿌리면서 달려들지만 무리예요 이거덤비 뭐지 말했어. 예, 어찌됐든 간에 박준호 선수가 저 라인을 유지시켜주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라인을 유지시켜주면서 구성호 선수의 정면 변경이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 자, 아, 다시 한번 중립건물 깨기 위해 박준호 선수 여기 럴커 버로 했고요. 야 이게 이 네올레트리 서킷에서는 이 중립건물 끼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 테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방어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또 자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저그 입장에서는 12시 멀티를 그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먹는 네. 뭐 그런 상황을 지금 박준호가 만들어내고 있고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죠. 예 이건 뭐 여차하면은 영뮤탈까지 아 영뮤탈인데 한 번에 네, 뮤탈 띄워가지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 뮤탈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박준호 선수가 이 라인을 유지시키면은 아 가스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3시 멀티에 3시 멀티까지 먹고 있어요 박준호. 예 저거가 레어 단계에서 4가스는 레어 단계만으로 물량 상대가 가능한 수준의 럴커 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구성호 선수는 탱크와 벙커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박준호 선수 예. 야 굉장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러면서 12시까지 가스 먹으면은 예, 저거는 진짜 부유하게 여유있게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만약 구성훈 선수가 미네랄 멀티라도 먹었더라면은 배력수를 더 늘리면서 물량으로 승부를 띄울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앞마당만 먹은 상태에서 박준호 선수의 4가스 상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예. 저그는 슬슬 야 이거는 저그 3시까지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욕심인데 저게 만약에 먹혀지면은 대박인 거죠. 그렇죠. 구성훈은 진짜 할 게 없어질 정도예요 진짜. 예, 지금 탱크가 그래도 사이언스 베스트까지 지금 투패 걸리면서 탱크 위주로 가고 있는데 아, 자. 아, 아, 두기 웨이크였어요. 예, 그래도 일단 제거는 잘했고요. 네, 제거 잘했죠, 구성훈. 자, 구성훈 선수도 난리 부르스가 날 수밖에 없는 야, 두 선수의 정말 치열한 이 16강 예선조. 자, 우선은 이 경기가 끝나고 예. 김규회 선수와 또 강태환 선수의 프로토스 대 테란의 경기 있고 김규회 네. 선수 뭐 사실 오프라인에 온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예, 여기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면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또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규혜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규혜 선수도 예,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여기 일단 박준호 선수가 자, 럴크 예, 많아요. 아. 적을 럴크 많아요. 아, 이게 32가 예선전 때도 최하시 선수와의 경기 수도 이런 모습을 보셨죠. 물량만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제압해버리는 예, 뭐 다크소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단순 물량으로 제압해주는 그 모습이 여기서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아 이제 멀티 확인하러 가는데 SCV 중요한 거는 3시에요 지금 멀티. 예, 중요한 건 3시가 돌아가고 있고 12시 지금 걸려도 예, 지금은 저그가 너무 많이 자원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더군다나 구성원 선수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또 모를까 주도권도 박준호 선수가 지금 센터로 오히려 자유롭게 활기를 치고 있는데 네. 스커지까지 나온 상황에서 저 드랍식과 베스 점점점 예, 경로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이브테크까지 저그 박준현 타고 있고 예. 어찌됐든 아, 이 럴크 한 마리 때문에 또 리페어를 해야 되네. 예, 지금 테란 입장이에요. 스커지로 계속 시작하고 하니까 럴크 럴크 빼네요 그냥. 예, 일단 어찌됐든 간에 구성훈 선수는 한방 병력으로 무조건 3시든 12시든 밀어야 돼요. 지금 탱크 많거든요 베슬이랑. 그렇죠. 드랍시 하나 올라가면서 병력도 많이 올라갑니다만 예. 자 럴커 박구 선수 여기서 집중된 진짜 혼을 실어야 되는 컨트롤이 나와야 돼요. 네 반면에 박준호 선수는 이런 식으로 병력 낭비하시면 안 되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드랍 떨어지고요. 미네랄 좋습니다. 이건 좋아요 구성훈. 예, 자 들어가죠. 흔들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미네랄 멀티 쪽으로 흔들어주러 하고 있고 자 박준호 막으러 와야 돼요 미네랄 멀티. 예 일단 드론 피해 최소화시켜주고 저글링 달라붙으면서 완벽하게 쌈 싸먹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덕치죠. 저글링 드는데 지금 마린이 오히려 방위럽이다 보니까 아 나름 잘 버티는데 저글링이 그래도 오우 야 메디칸 아 메디칸 게 힘이 이렇게 큰가요. 자 이러면 두루 잡아주고 있습니다. 구성 좋습니다 이런 거는. 예 그럼 동시에도 정면 수요까지 압박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죠. 박준호 스택까지 하이브 완성수 디펠러 마운트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 없어요 구성은. 여기에 기회라 생각이 돼요. 구성훈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구성훈 자 덕치죠. 자 박준호 럴커와 저글링 하지만 마인을 팔아주는 구성훈. 자 와 대박이 싸움의 전투 좋습니다 구성훈. 이야 구성훈의 이 한방의 힘이 와 구성훈 체인지 와 구성훈 이야 이런 경기 아닙니까.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벌처에 마인이 나오면서 저거를 네, 한방 싸움에서 잡아버립니다. 와 이게 구성훈입니까? 진짜 와 오타요. 와 이건 박준호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자카스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네. 쏟아지는 러커였는데 사실 이게 달라붙으면서 수공하셔도 되는 건데 벌처 마이 너무 와 마이 벌처 이거는 진짜 야 결승 미리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치열한데요. 야 이러면 시청자들의 눈만 높아지는데 와 이게 원래 바로 덮어 버리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벌써 마인 때문에 덮을 수 있는 위치가 좁혀졌습니다. 와